부천의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핵심은 부천 대장신도시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이 모두 끝난 상태고 오는 2027년이면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민선 8기 임기 후반기 주력 사업은 상당 부분 대장신도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부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대장 첨단 산업단지. 지난해 초 SK그룹 R&D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다른 기업 유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장신도시 일대를 첨단산업 집약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추가 기업 유치가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대장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기업 자체 이익만 아니라 네네. 기존에 있는 부천에 있는 여러 기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을 수가 네. 있고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부천시. 정기적인 실무 TF 회의를 통해 기업 유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을 고시하는 한편 내년에는 산업용지 분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당장 대장 신도시를 지나는 대장 홍대선도 실시협약이 마무리돼 올해 착공에 돌입합니다. 다만 부천 대장동의 환경기초시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소각량 500톤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소각장을 짓는 게 목표입니다. 소각장을 자체 단독시설로 선회한 만큼 토지 용도와 면적 등을 고려해 지역 내 입지를 선정하는 게 관건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환경기초시설이 주민들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환경적으로라든지 여러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광역소각장 추진 계획으로 지역사회에 거센 반발을 샀던 부천시. 이번에는 건축 디자인 측면에서도 기피 시설이 아닌 주민 편의 시설을 포함한 지역 명소로 조성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화입니다.